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스티커를 떼어내고 그 남은 자리에 왜 본드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. 그거를 쉽게 떼는 방법을 제가 알아냈거든요. 이거를 제가 샀거든요. 이제 이거 종이를 떼내고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요즘에는 스티커들이 자국 없이 잘 떼어지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80-90%는 힘 조절만 잘해서 떼내면 거의 깔끔하게 다 떨어지는데 한 10%는 좀 안 떨어지는 게 많아요. 본드가 많이 붙어있는 게 많은데요. 특히 저는 요걸 이제 사서는 이 답습기를요. 이거 다 제 힘으로 다 닦아냈습니다. 스티커 떼는데 자국이 남아있더라고요. 심하게 남아있는 경우였고 잘 안 떨어지는 본드였습니다. 처음에는요 이거를 킬라를 뿌릴까 선크림을 바를까 하고 한참 생각했거든요. 근데 선크림은 너무 비싸서 바르기가 아까웠고요. 그러니까 킬라를 뿌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먹는 음식 담는 건데 또 킬라는 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수세미로 밀어보자 싶어서 제가요 처음에는 이걸로 세제 발라서 문댔습니다. 한 개는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.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. 근데 두 개 세 개 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. 왜냐면 뜨거운 물에 담그니까 더 끈적끈적해지고요. 수세미에 본드가 이게 다 묻어가지고 나중에는요 이것마저 못 쓰게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뜨거운 물 해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네 개까지는 어떻게 잘 밀었거든요. 근데 이 마지막 한 개를요 밀다가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서 만들었나 보니까 메이드 인 인디아더라고요. 근데 인도까지 가서 따지고 싶더라고요. 왜 이런 본드를 붙였는지 놓고는 한참 생각하다가요. 마침 제가 한가를 튀겨 먹고 이제 금방 불을 꺼서 좀 따뜻한 기름이 후라이팬에 남아 있었거든요.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이거 한번 발라볼까 하는 생각으로 식용유를 한번 발라봤습니다. 거짓말 같이 싹 지워지더라고요. 내가 너무 깜짝 놀래서 이걸 다시 사왔습니다. 이번에는 보여드리려고요. 먼저 포처럼 한번 떼어볼게요. 온도가 이렇게 남더라고요. 이거 진짜 안 지워지고요. 이걸로 해도 안 되고요. 선크림이랑 에프킬라만 안 뿌려보고는 있는 대로 문대봤는데 안 됐는데요. 식용유 가져볼게요. 이렇게 후라이팬에 쓰고 남은 식용유를 발랐습니다. 그것도 이 휴지로. 마침 그때 식용유가 좀 따뜻해 있었거든요. 제가 한가를 튀기고 바로 불을 끈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. 그래서요 이 식용유를 이렇게 발랐습니다. 따뜻한 식용유를 발랐습니다. 조금 불리면 되고요. 아니면 얘를 조금 따뜻하게 만드니까 더 낫더라고요. 자, 이렇게 심지어는 종이까지 이렇게 안 떨어진 거는요 제가 뜨거운 물을 조금 부어서 좀 놔뒀다가 종이가 불려진 다음에 이렇게 불려졌거든요. 이걸 물을 부었거든요. 이렇게 붓고 나면 얘가 따뜻해졌잖아요. 따뜻하게 데워졌을 때 제가요 이렇게 좀 자, 종이를 떼어내고 자국 이렇게 남아있잖아요. 여기다가 이 식용유를요 발랐더니 식용유도 따뜻하고 이 그릇도 따뜻하니까는 잘 지워지죠. 이걸 한 번 더 하면 돼요. 몇 번 하니까 더 지워지죠. 닦아내니까 되더라고요. 근데 이게 되게 심하게 잘 안 닦이는 건요 이렇게 랩을 씌워 놓든지 아니면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좀 이렇게 놔두면 잘 되더라고요. 이것도 한번 놔둬볼게요. 이것도요 이렇게 닦으면 닦여요. 이렇게 자꾸 몇 번 하면 이렇게 뜨겁게 안 해도 차가운 상태에서도 잠시 불려놨다 하면 이렇게 닦여지거든요.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 닦였습니다. 깨끗하게 됐죠. 상표 띄고 나면 여기 항상 본드가 붙어 있거든요. 자, 이것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. 이렇게 발라놨습니다. 조금 놔뒀다가 잠시 후에요. 이런 식으로 문지르면요. 치워지더라고요, 이게. 불린 다음에. 근데 지금 안 불렸는데도 거의 지워졌습니다. 요게 좀 잘 안 지워지는 부분이었고요. 이 플라스틱을요, 칼로 긁거나 할 순 없거든요. 잘 안 벗겨지는 거는 칼로 긁어내고 했는데, 좀 이게 기스가 났거든요. 병 같은 것도 그랬고, 또 잘 안 떨어지는 게 이거거든요. 요즘 이 제품이 이거 정말 안 떨어져요. 이렇게 떼면은요, 제가 그전 같으면 아예 떼지도 않습니다. 왜냐면 이 스티커는 제가 씻어낼 방법이 없었고, 이게 완전 있죠. 이게 전부 다 접착제입니다. 이거를, 예를 들어요, 이런 거를 돌아갔다 붙여도 이렇게 붙을 정도로 그냥 접착이 대단하죠. 이렇게 이제 제가 다 뗐습니다. 끈적끈적하게요. 전부 다 이렇게 본드가 많이 붙어 있죠. 이거는 식용유를 데워서요 발라줍니다. 이걸 지금 양념이 담겨 있으니까 이 병을 데울 순 없거든요. 자, 식용유를 데웠습니다.
이렇게 하면 이미 있죠. 어느 정도 녹아서 내리는 거는 내려요. 근데 이제 완전히 덜 녹아내린 것도 있거든요. 이거는 종이 같은 게 붙어가 안 떨어지는 거. 그럼 이렇게 조금 깔끔하게 정리하시려면은요, 이렇게 랩을 씌워서요. 랩을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좀 불릴게요. 불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좀 더 쉽더라고요. 해보니까. 이렇게 저는 한 시간 뭐 이렇게 좀 놔둬보겠습니다. 뭐 피곤하시면 그냥 이대로 하룻밤을 놔두셔도 돼요. 랩을 씌워놨기 때문에 마르지 않거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따뜻한 물에 씻으면 됩니다. 이 조금 뜨거운 물입니다. 팔팔 끓지는 않겠지만 한 90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좀 뜨거운 물에 씻는 게 좋아요. 이거를 벗기신 다음에요. 조금 묻어있는 본드는 휴지로 살살 밀면 되는데요. 이렇게 좀 많이, 전체적으로 많이 있을 때는요. 세제를 묻혀줍니다. 그리고 이렇게 묻어줄게요. 이거를 한 1시간 정도 불려서 하시면 훨씬 더 잘 됩니다. 장갑은 꼭 끼고 할게요. 여기 뜨거워요, 물이. 조금 뜨겁게 해서 하는 게 좋아요. 꼭 문질러서 씻으면 돼요. 뜨거운 물에 씻어내면은요. 한번 헹궈볼게요. 아주 깨끗하게 지워졌거든요. 종이 붙었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. 여기다가 어차피 이제 식용유를 한 발라기 때문에 따뜻한 물 씻어줘야 되거든요. 이렇게 씻어주면요. 여러분 깨끗하게 씻어집니다. 이 스티커에 묻은 본드는 이렇게 제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식용유로 한번 지워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